안녕하세요. 전 오늘 좀 엄지발가락이 좀 심하게 부러져서 두 달 한여름에 고생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나마 이제 수술은 안 해도 되고 하니까 얼마나 다행인지요. 매일 저녁 한 번씩 씻고 다시 싸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모양이 아주 좋아요. 지금 3주 됐거든요. 완전 시커멓고 뻘겋고 울긋불긋 했습니다. 지금 아직도 부어있지만 그땐 더 부었었고 저처럼 이런 분 계실까봐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요. 이게 방귀부스고요. 석고잖아요. 이게 여름에 땀채고 냄새가 나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리대를 이렇게 깔아서 매일 이거를 이렇게 붙여서 매일 땀이채고 하면 냄새 나는데 좀 도움되고요. 또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거는 또 소독 냄새 좀 덜 나고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오늘 이걸 했습니다. 살짝 집어넣고요. 아야 아야 아야. 아파 붕대는 더러워지면 갈면 돼요. 3주 됐거든요. 근데 지겨워요. 마음은 석 달 열흘은 된 것 같아. 압박 붕대는요. 병원에서는 버리고 이제 새로 사서 서라고 하던데요. 전 이거 전부 다 빨았습니다. 빨면은 이렇게 쪼글쪼글해지거든요. 그러면 그냥 널어놓으면 안 되고요. 이거를 하나하나 펴서 펴가면서 똘똘 말아줍니다. 이런 식으로요. 말린 게 아니고요.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. 빨아서 손으로 꼭 짜든지 아니면 탈수기 돌려서 이렇게 젖은 상태로 이렇게 감아줍니다. 그러면 이게 펴지거든요. 근데 계속 이렇게 놔두시면 안 되고 잠깐 이렇게 놔뒀다가 그 다음에 있죠. 쫙 펴서 이제 넣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쫙 펴서 이렇게 줄에 넣으시면 돼요.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매번 버리는 것도 아깝거든요. 일주일에 한 번 병원 갈 때마다 새로 한번 갈아주니까 그거 갈아주면 그걸로 또 다시 일주일 동안 또 더러워지면 빨아서가 또 씁니다. 방귀부스용 석고에다가요. 가탄산 소다를 이렇게 조금 넣어줍니다. 그리고는 커피포트에 물을 이렇게 끓여서 부어주면 보글보글 거품이 일어나면서 소독이 돼요. 락스 소독보다 이게 더 좋더라고요. 냄새도 안 나고. 이렇게 해서 한 10분만 놔뒀다가 잘 헹궈서 깨끗하게 헹궈서 물기 싹 닦아냈습니다. 그리고 나선 선풍기 앞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배 선풍기 있거든요. 이렇게 선풍기 앞에 이렇게 틀어놓으면은 하루 저녁 이렇게 지나면 마르더라고요. 속고가 마를 동안은 이렇게 실내화를요. 이렇게 이거라도 신고 또 혹시나 밤에 자다가 발로 또 찰 수 있으니까 이걸로 묶어 놓습니다. 이렇게 올려놓고 잘 겁니다, 다리를. 그러면 이제 아침 되면 저게 마르거든요.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하니까 깨끗하더라고요. 안 그러면 저게 자꾸 여름에 냄새가 나서. 냄새가 심하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소독해주고요. 많이 안 심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소독해 됩니다.